안녕하세요, 블비드 범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핫트랙스에서 2021 탁구 장인에 선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람. 그래서 10만원 상당의 탁구 제품을 쇼핑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받았답니다. 그걸로 핫트랙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봤는데요. 직접 오프라인 가서 같이 쇼핑하는 영상 만들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오프라인에는 없지만 온라인의 제품들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들 같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10만원 담고 조금 더 제 돈 추가해서 사심 담아서 구매한 것도 있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수왕 스튜디오예요. 수왕 스튜디오 하면 박 데코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핫트랙스에도 이번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이 버블 스티커는 어디에 써도 잘 어울리는 데코이기 때문에 한번 사봤습니다. 반투명한 이런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홀로그램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캐릭터 옆에 써주면 허전하지 않고 포인트가 돼요. 이거는 은하수. 은하수처럼 길게 길게 데코 박들이 이어져 있는데 컴패티처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테두리가 투명이라서 이거 하나만 떼서 붙여도 데코가 예쁘게 될 것 같아요. 우주 다꾸를 한다거나 밤하늘 다꾸 할 때 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트로 파츠. 배터리 표현해준 이런 스티커도 있고 이것도 밤하늘 별똥별 떨어지는 그런 데코로 쓰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만타박스의 스티커들이에요. 만타박스는 캐릭터도 귀엽긴 하지만 이런 작은 소품들 스티커가 잘 나오거든요. 하나씩 보면 서재를 주제로 이렇게 책들이 있는데 이 스티커는 공부하는 캐릭터 스티커나 도서관에 있는 그런 스티커들 옆에 데코로 써주면 딱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릇파릇 스티커는 식물 기르는 그런 다꾸할 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캐릭터들 스티커 옆에 이렇게 데코로 써주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양이 손.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고양이 스티커 옆에 붙여도 될 것 같고 제목 옆에 또는 몬슬리에 한 칸에 한 개씩 붙여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무심 하나로 캐릭터 스티커입니다. 뒷돼지도 들판처럼 되어 있고요. 저는 이런 캐릭터 있는 것도 좋은데 요즘엔 사람 캐릭터도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써주면 좀 더 색깔도 많아지고 꽉꽉 채워서 다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단팥 브랜드의 스티커입니다. 클로버를 주제로 한 스티커인데 사람 캐릭터도 귀엽지만 옆에 클로버들, 데코들도 많아서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다음은 쿠킹쿠키. 여기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곳인데 핫트랙스에도 입점해 있어서 이번에 신상들 못 샀던 거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교복을 입고 있는 얘가 쿠랑이고 얘가 쿠앙인가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유치원 같죠? 이거랑 이거는 목욕하는 스티커 이게 욕조에도 있고 샤워하는 이런 스티커고요. 그리고 이거는 베개 싸움 하는 거. 저는 여기서 이 침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냥 일자로 있는 침대가 아니라 이쪽 앞쪽에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새로운 시야에서 보는 느낌이라서 귀여워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형 스티커예요. 캐릭터 스티커를 많이 사는 것도 좋지만 저는 도형이나 사물 스티커 사는 걸 좋아해서 이것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장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모조지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재질로 바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반투명으로
뜯어지는 애고요. 그리고 얘는 불투명한 이런 모조지예요. 모조지 같은 재질은 위에 펜으로 글씨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크레용 컴패티, 이거는 아까 쿠킹쿠키 작가님 스티커인데 팩으로 되어 있는 걸 구매를 했습니다. 총 9가지 컬러가 들어있고요. 컴패티 스티커는 캐릭터, 도형 그 다음으로 잘 쓰는 데코 스티커예요. 이 컴패티를 보면 긴 사이즈도 있고 짧은 사이즈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그때그때 다이어리 사이즈 맞춰서 써주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쿠킹쿠키 작가님의 컬러가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파스텔에서 연하지도 않아서 딱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테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심한 하루. 첫 번째로는 하늘 마테. 하늘 마테 중에서도 노란색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가을이 오기도 하고 좀 노을 지는 그런 걸 표현해 주려고 이 색깔을 사봤습니다. 이렇게 구름도 있고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서 예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숲속 계단. 이걸 계단으로 쓸 때 엄청 예쁘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붙여서 이쪽을 사선으로 잘라주면 이렇게 계단이 되더라고요. 이거 활용한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예뻐서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커튼. 커튼은 제가 반에서 서울패에서도 하나 사왔는데 요 네이비색 마테도 사왔습니다. 이게 방 꾸미기 하거나 좀 빈티지한 그런 다꾸할 때 쓰면 예뻐요. 이렇게 무심한 하루에서 3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단팥 브랜드의 클로버 마테인데 물결 모양 위에 클로버가 있는 마테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클로버 스티커랑 같이 써주려고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북성로 사진관의 날아가는 고양이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고양이 꼬리 뒤쪽으로 무지개 요 라인이 쭉 이어지는 마테입니다. 이게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바꿀 때 이거 붙이고 여기 무지개 라인에 알파벳 붙여서 제목 라인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컴패티처럼 구역 나눌 때 써줘도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테는 끝이고요. 이번에 아날로그 브랜드에서 칼이랑 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니 매트를 사면서 깔맞춤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흰색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아날로그 크롬 커터가 이 날 각도도 작아서 스티커 이렇게 뗄 때, 수정할 때 굉장히 편하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잡기도 편하고 칼날도 잘 안 흔들려서 쓰기 편합니다. 그리고 미니 매트. 제가 이거 A4 사이즈를 쓰고 있거든요. 요거 제가 닦고 시작할 때부터 잘 썼던 건데 제가 책상에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60 다이어리를 안 쓰다 보니까 이거 쓸 일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을 좀 더 넓게 쓰려고 요거를 구입했습니다.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자잘자잘하게 잘라줄 때만 쓰려고 제일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사심을 담아 구매한 걸 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큐피트곰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여기서 파우치가 나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제가 이거 색깔 고민하다가 좀 늦게 샀어요. 저는 아이보리 색깔로 구매를 했고 이게 딱 손만한 사이즈라서 가방에 간단하게 놓고 다니기도 좋고 다꾸하러 어디 갈 때 마스킹 테이프 통째로 가져가거나 풀테이프 좀 큰 문구류들 넣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디테일로 여기 큐피드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스킹 테이프도 넣고 여기 풀테이프랑 펀칭기랑 가위랑 핀셋이랑 되게 다양하게 잘 들어가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아주 딱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일 기대했던 거 짜잔! 큐피드곰 인형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기 키링도 달려있고요. 이 뒤태가 아주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너무 크지도 않고 또 너무 작지도 않고 딱 귀여워해줄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가방에 매달고 다녀도 좋고 아니면 책상 앞에 데코로 놔줘도 아주 귀여울 거예요. 너무 귀엽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하트렉스 온라인으로 구매한 10만원어치 언박싱을 해봤고요. 얘네들로 바꾸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